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 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앵글과 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고 토, 일 이렇게 이틀만 지나면 제가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약 4년간의 여정의 시작인 패킹 즉, 짐싸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인트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완전 쌩얼로 했었다가, 제가 편집 도와주는 친구한테 컨펌을 받았는데, 당장, 그 얼굴 치워라. 뭐 하나라도 입혀라 해서, 어찌저찌 해서 뭐요 정도로라도 왔는데, 이 다음 영상이 바로 아마 짐 싸는 영상이 될 거예요. 제일 짐 싸기의 첫 번째 스텝, 짐 싸기? 옷 싸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때요? 되게 섹시하지 않나요? 얘는 제가 호주 H&M에서 샀었던 원피스예요. 그래서 나름 좀 약간 정말 많이 꾸며야 할때 좀. 친구들이랑 계획해가지고 놀러 나갈 때 입으려고 샀었던 건데, 한국에선 못 입었어요. 한국에선 도저히 입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캐나다, 뭐, 예를 들어, 뭐, 파티나 이런 거 있을 때, 꿀리지 않기 위해서, 가져가고, 얘는, 빨아야 되나? 냄새 좋은데요? 얘는, 목티. 이거는 말이 너무 좋아요. 여기 빨래통으로 가기 전에 A day without laughter is a day wasted. 그래서 웃음 없는 하루는 뭐 버려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얘는 빨아야 되는 거고 얘는 제 친구, 제 잔짝 친구 소미라는 친구가 절 위에 떠줬어요. 가서 춥지 말라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귀엽지 않아요? 얘도 가져가고 이런 거 은근히 되게 얇고 이래도 나름 보온력이 되게 있거든요. 네, 뭐 이것만 걔는데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맞아. 그리고 얘 이거는 제 제자가 준 거예요. 저희 제 고이 제자가 제자들이 저 비행기 머리 왜 이래? 비행기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너무 고맙게 잘쓸 거고, 얘는 외롭지 말라고 저 닮았다며 사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푹신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의 캐리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옷들 가지런히 넣어놨고, 그 다음, 신발, 이렇게, 그냥 비닐봉지에 싸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정말 잘 부탁하네요. 우리. 캐리어한테 많이 좀 많은 짐을 충분히 수용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초딩들 동영상. 나쁘지 않지? 이렇게. 이제 본격 다음 날이 됐어요. 왜 저래? 어제 옷을 싸고. 시작. 네,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제가 다 나름 정리를 했어요. 먼저, 자, 이쪽은, 잠옷 내지 옷들, 블라우스도 있고 후드. 그래서 캐나다는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반팔 많이 안 넣고 오히려 약간 가디건이나 긴 종류의 옷들을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부피가 지금 많아 보이지만 우리 꿀팁! 너무 속옷 위에. 꿀팁! 바로 압축기를 이따 사용해서 여러분께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해야 돼. 앵글 이쁜데? 아, 진짜 말안 듣는다. 아, 내가 이쪽에서 찍으려고 여기에다가 맞춰놨다고. 좀 일로 와달라고. 나랑 얘가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러거든요. 나랑 같이 약간 찍어야지 같이. 네, 얘는 이제 뷰티 쪽. 그래서 클렌징부터 스킨케어 제품. 그래서 고데기랑 치실. 제가 이가 많이 안 좋아서 치실이랑 그다음에 그루퐁. 그루퐁이랑 그다음에 뭐 등등등 요렇게. 근데 그루퐁 이런 거는 네. 한국에서만 파는 거. 네? 아, 외국에서 팔겠다. 아, 외국에서도 죄송한데 있거든요.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보신. 아, 나가봤는데 저도 약간 동남아 위주였어가지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전자 제품. 약간 그쪽이에요. 얘는 강화유리 약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각종 충전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 USB 꼭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USB 꼭 넉넉하게 챙기고 노USB 되게 비싸거든요? 노USB는 뭔가? USB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어댑터랑 뭐 등등등 이런 선들이 있으면 좀 나도 좀 찍어줄래?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플 충전기 어떤 분이 기증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네, 제 언니가 기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 이제 학용 쪽으로 넘어올게요. 학용 쪽. 그래서 이쪽은 필통과 필통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여기에서 산 거예요. 안양에서. 그래서 이 필통이랑 그 다음에 크레마. 얘는 책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 좀 나랑 같이 찍어달라. 아, 너무 상품만 찍지 말고. 크레마.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뷰티.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이거 크레마. 그래서 얘는. 1도 안 됐어요. 책을 하나하나. 진짜 약간. 어느 분께서 약간 바쁘셔가지고 그 책을 하나하나 가지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아서 아주 고맙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제자가 저 마지막 날에 여기요 여기 이거는 우리 제자가 나 마지막 날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준 그냥 공책인데 고마워 태희야.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 안에 비자, 제 학생 비자서부터 뭐 이티켓부터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얘는 근데 그거 작년에도 한번 그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챙기셨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돌아오셨었죠. 제가 나중에 스토리타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비자를 안 가져와서 공항에서 그럼 이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때 그쪽이 실수하신 꿀팁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비자를 안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비자 그때 약간 잘 몰랐어가지고 비자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공항까지 이제 가족이랑 다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3일 뒤에 다시 재예약해서 다시 떠난. 그래서 얘는 이번에 잊지 않도록. 아,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얘는 생활 전반. 여기 얘는 딱 이거 아시죠? 뭐지?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팩 하나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손과 얘는 다 귀걸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렌즈, 1년용 렌즈, 아큐브꺼 하고, 거기에는 안경, 이거를 하나 시력을 하나 맞추려고 검사비만 엄청 들어요. 그 안경이나 특히 렌즈 값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국에서 챙겨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캐나다가 굳이 그렇게 춥지 않은데도 일부러 샀어요. 얘는 너무 옆에서 뭐 나오고 싶은 거야 지금 아빠? 약간 욕심 있는 거야? 덥지 않은 걸로 이게 춥지 않다는 얘기라도 내가 춥지 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 게 이거 가면 왠지 좀 핫하게 이렇게 약간 유은 이거 뭐냐고 뭐 찍어? 찍는 거야? 엄마 그래서 이렇게 얘도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 놀라라고 약간 이거 하나 준비했고요. 아, 약간 좀 인기 끌라고. 네, 약간 가져... 관종. 그래서 약간 요거 또 준비해서 이제 압축을 한 상태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리어를 싼 모습을 해서 마지막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청소기로 쭉 엔지. 청소기로 이렇게 넣고 쭉
소고기로 쭉. 네, 이렇게 해서 캐리어 싸기 끝.